아, 저 한 번 더 나도 하시죠. 생각한 건데 진짜 졸렬 취소하세요? 아, 졸렬하다고요, 제가? 무슨 말이에요? 네. 지금 뭐 어그로스 아래 저 파마도 파마 기사 갖고 주펜더가 있는데. 아, 이거는 네. 사적을 하나 가져와야 되니까 나머지 두 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러셨구나. 할 만한 거 가져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, 이제 그래. 한 판은 이겨야 된다는 아, 생각 가져온 건데. 그래서 그러셨구나. 아. 예, 예. 졸렬하네요. 뭐 졸렬해도 이겼으니까 됐습니다. 예, 예. 네네네네 인정합니다. 아니 괜찮아요.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만합니다. 고마워요. 뭐 벌써 고마워요. 그냥 아니, 시작도 안 했는데. 이게 첫 선패 보고 이기는지 지는지 판단 안 되세요? 아 벌써요? 예예. 예. 대단하신데? 저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안 돼요. 아 그렇죠. 네네네. 그 정도 되면 우승하셨겠지. 뭐 우승하신 분이라 제가 네네. 인정합니다. 아 그럼요. 네네네네. 제가 아직 그 야생에 대한 감이 사적 외에는 다른 걸 해본 게 없어가지고 네. 그 시청자분들한테 댓글 좀 추천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걸로 해보고 있는데. 등급전에서는 되게 괜찮더라고요. 너무 연승을 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네.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됐겠죠? 아니 아니요 그래도 철면심님 상대로는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솔직히 좀 이렇게 운이 좋으실 줄은 몰랐어요. 아, 또 운이다? 네네 네, 예. 뭐 그럼 운 좋아서 운이 이겼다고 하시죠? 운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럼요. 오른쪽에서 막 칼날 붙여 샥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? 네 그럴 것 같아서 네, 지금 예, 고민하고 예. 있어요. 빨리 교환해 놓으세요, 칼날부채. 이미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칼부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뭐가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. 아까 칼부 보셨잖아요. 차차차차.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제가 약간 혹시 모르니까. 없으면요. 네네네. 뽑으면 아까 되지요. 아까 도적으로 이길 때 너무 추잡해서 소름이 돋았다 릴 이응 누다가. 아 진짜. 요건 어때요? 어떤 거요? 종말이 다가오는 건? 아, 이것까지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어? 덱 바꿔왔어요? 아니요, 아까 안 나온 거예요. 아, 진짜? 어떡하지? 한번 그냥 얼른 해보세요. 저 증명하는 걸 한번 보고 싶긴 해요. 네. 와우 와우 서프라이즈 대단한 와우 수수께끼의 도전지 진짜 대단한데요? 또 운 같아요? 네. 와 이거 봐요.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? 잘해서 저랑 다 계산하고 있었고. 아니 잘하고 계세요. 네. 뭐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. 말해 뭐해요? 다음 턴 박사분 내면 어떻게 자르냐고? 요거랑 요거랑 쓰면 되죠. 왜? 방금 네. 내가 누구냐고 나 탔는데 네. 그래도 아까 그 박사분 탄 거보다 좀 더 나은 거 같아요. 그러셨구나. 그나마. 아 그러셨구나. 어떡하지 이거?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요. 요거 빨리 좀 해보라고. 요거 해보라고! 화내시는 거예요? 아 지금 약간 화가 나가지고 성격이 좀 더러우시네요. 분노조절 장애가 좀 있나봐요. 네, 그런 거 같아요. 네네네네. 약도 없다던데 그지? 요거 어! 구원 타셨네요. 네. 네. 제가 햄파를 진짜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이겼거든요. 뭐 그럼 된 거 아니에요? 야 이런 카드도 있었어요? 그러니까 못 이기죠. 답답하시네. 답답하셔. 이번 턴에
저는 다음 턴에 생각을 했거든요. 사실 방금 전에 이거 생각하다가 다음 턴에 하면 확실히 되겠다 해서 이 플레이를 한 건데 이게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. 한번 볼게요. 아 여러분 뭐 했다고 벌써 졌다 그러세요? 아직 이제 시작이구만. 탈진 도전 안 해보셨나봐. 인간하면 킬각이 없다. 아, 운 되게 좋으시네, 주펜더님. 그러게요. 단검이 그걸 또 맞춰요? 럭키맨이야, 럭키맨. 원래 이 덱은 탈진을 데미지를 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어서 상대가 짜증나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. 멀럭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? 멀럭들은 쓰레기예요. 안 써도 돼요. 오히려 압축이 안 돼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. 거짓말 하지 마요. 아까 멀록 탈 때 표정 적었어요. 아, 그래요? 다 봤어요? 눈치채셨구나. 이게 좀 애매했어요, 얘네 둘이. 이것까지는 확실했는데 로데브 쓰시네요? 아까는 나갈 틈이 없었어요. 터져가지고. 어, 그러셨구나. 오. 대박이다, 잠깐만. 왜요, 왜요, 왜요? 아니, 아니. 이거밖에 없다. 파멸의 연자다. 아! 아, 운 되게 좋으시네. 럭키 가이시네. 어디 봅시다. 제가 지금 계속해서 상대이 말려가지고. 어, 왜 나가요? 아니 지금 제가 졌어요. 제가 천천히 왜요? 예?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어디 가요? 졌어요. 아 역시 파마기사가 이덱상대로 상성이 좋네요. 아 인정합니다. 아니, 내리지도 않았는데. 아 주펜더님 인정합니다. 네. 덱 잘 짜오셨어요. 아니 아 이거 마치 예. 비싸덱이 미친듯이 때려놓고서 내가 졌어 이런 느낌인데? 아 무슨 말씀이세요. 제가 졌다니까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 아니, 역시 그게... 덱 준비가 기가 막히셨어요. 예. 인성이 진짜 쓰레기시대. 아 왜요 왜요 왜요. 아 제가 졌는데. 아니 제가 이제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리 때리셔야죠. 네? 그럼 본인이 때린다 그러는데 난 막고 있어요? 그럼요. 네. 마지막까지 맞아주는 게 예의죠. 그러셔 그랬구나. 제가 잘 몰랐네요. 다음부터 꼭 그렇게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쏘리? 네네. 아 참. 아 고생하셨어요. 예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뭐 다음에 네. 또 언제든지 아, 도전해 주세요. 예. 네. 네 제가 같이 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? 어 뭐랄까 하스도 꽤 잘하시는데. 네. 왜 사람들이 쑤신다고 막 장롱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는지 알 것 같아요. 왜죠? 말로 사람을 죽이시네요. 아니요 자꾸. 아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. 이거 제가 실제로 칼을 안 든다는 거를 시청자분들한테도 계속 인증을 해드렸어요. 근데 아, 오늘 그런 분이 아니라고. 아니 오늘 근데... 경기 네네. 보신 분들 알겠지만 화는 네가 혼자 네. 다 냈어요. 저는 웃으면서 게임했거든요.
아, 원래 웃으면서 찌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지금 웃으면서 계속 찔렀잖아요. 이게 사람들이 왜 수심 찌름 막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았는데, 네네. 몰랐는데, 오늘 제대로 알았어요.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를 네. 음성 대화를 하면서 하냐 그랬더니, 뭐 괜찮으시다면서요. 그래서 저는 아, 괜찮을 줄 알았는데. 괜찮구나 했죠. 아, 이게 입에 칼이 있을 줄 몰랐지. 입에 아무것도 없는데? 네.